네, 안타까운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30개월 아이가 어린이 전문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수면 마취를 한 상태였는데 호흡곤란을 일으켰습니다. 임태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틀 전 충남 천안의 한 어린이 전문 치과 치료실입니다. 오전 9시 50분 가스를 마신 아이가 잠이 듭니다. 어금니 충치 치료가 시작되고 20분쯤 지난 오전 10시 13분 의료진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온 마취과 전문의가 응급처치를 합니다. 오전 11시 10분 119 구조대원이 도착합니다. 만 30개월의 이 여아는 천안 순천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낮 12시 20분에 사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들어갔는데 멀쩡한 아이가 시신이 돼서 나온 거에 대해서 병원 쪽에도 책임을 지지 못할 거는 아예 하지라는 거예요. 병원 측은 아이에게 수면 유도 진정제인 미다졸람을 주사한 뒤 흡입 마취제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로부터 마취를 해도 된다는 사전 동의서를 받았고 마취제는 정량 투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 부모는 마취 전문의가 없이 수면 마취를 했고 병원이 119 신고를 늦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119 신고를 해서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시간 동안에 여기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진행을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나. 경찰은 내일 아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고 병원 관계자를 불러 의료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임태우입니다.